그, 저,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예.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근데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꼴통이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 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들 입국 감을 감아있지. 지가 하고 싶은 말 지지가 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형님 근무할 때도 다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그냥.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평가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땐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할 때는 무서운 사람. 내가 이제 여성 세계잖아. 잘 보여야 할 사람. 이거 빨리 여성 사장님한테 뭐라 해야 된다. 나를 인천다시. 나를 공기업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여사 하나 그쪽에다가 돈 들어서 내 하나 받아가야 돼. 이제 하자.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네. 뭐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김건희 여사를 절대 권력자처럼 생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맞죠? 그 유튜버들하고 통화는 하시잖아요, 맞죠? 통화까지야 뭐 하겠나?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거 없잖아. 뭐 방송 볼만한 게 없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마음 편하시고 뭐 이것도 네. 삼고 그러시죠. 진짜 본인은 아, 잘하고 싶겠지, 뭐, 뭐라고 못하고 싶겠어.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또. 지난해 9월이면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술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이 안 되고 답답해 하는 게 그거야. 아니, 그런 거 뭐, 솔직히 국민들은 수석이 뭐 대단해. 대통령이 시원하게, 예. 뭐 좀 안 되는 수석을 확 바꿔가면서, 예.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은, 아, 그래도 뭐 대통령이 뭐, 어? 그 좀 인사를 통해서 쇄신을 하려는 이미지도 좀 되잖아. 예. 여지껏까지는, 여지껏도 아무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자신의 심경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 근데 나는 뭐, 뭐 대통령 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너무 못해. 근데 아, 그 뭐, 옆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없나? 말을 듣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옛날에 그 다 저기 거기서 저기 뭐야 정보 다 파악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혼자만 얘기하고 그런다니까. 아 맞아. 무예실 뭐 해야 할 때도 뭐 59분 지가 얘기하고 그런다 이게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만. 아 진짜 답답하네. 아무튼 답답해. 그만큼 진짜 그 힘들어. 그건 누가 얘기하냐고. 그렇죠. 얘기해봐야 괜히 뭐 본전도 못 찾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아내한텐 달랐다고 합니다. 그냥 그 김건희 여사가 딱 얘기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실천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내가 그게 그 저기 있어 저기 그 와이프한테 상당히 잘하더라고. 네, 잘하는 게 아니라 꼭 잡혀 사는 거지 뭐 그냥. 잡혀 사는 거지 뭐.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이뤄진 전화통화. 그 50분 동안 했는데 내용이 네. 국민들이 지금 바빠요. 세상살이가. 그렇죠. 메시지를 좀 짧게 간단하게 그럼 뭐 팩트가 뭔지 그것만 딱 하면 되지. 네 그렇죠. 뭐 부부절절히 다 얘기하니까 그거 도대체 메시지 쓴 X가 어떤지 말이야. 미친 X지. 아. 그건 50분 동안 읽었는데 귀잖아. 누구나 듣는 나나 예. 뭘 그렇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답이 답변도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통이 예. 불통의 이미지가 예.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뒤 국정 쇄신을 위해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웃긴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요. 무슨 그 양정철이 얘기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지금 두 사람 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제 뭐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뭐 다시 뭐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양정철이가 이제 그거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막 이러니까 이제 후달, 뭐 옆에서 또 후달리고 뭐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대. 예, 예, 예. 뭐, 없는.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와, 저거 지금 저, 그, 저, 저, 골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예.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그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회사를 다 경영하려면 뭐, 뭐도 알고 뭐도 알고 이래야 되고,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으면, 예. 전문가들한테 좀 제대로 맡기든지, CEO라 해가지고, 전, 그럼요. 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예. 어, 이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은, 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니까, 다도 입국 담을 거 가만히 있지. 네. 아, 뭐, 난리 치고. 어,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형님 근무할 때도 다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그냥. 그럼. 예. 그때는 그, 본인의 그 실력이 드러나질 않았지. 아, 그때는? 어. 왜냐면 초기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난 거지.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명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돌겠다. 난 이거, 아, 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나, 내가 공천 받아야 돼. 난 공천이나 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 예. 특검에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뭐 조마조마 할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많이 불편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 이런 개똥 같은 ᄉ들, 어, 천하 불황당 같은 놈, 뭐 어떻게 그걸 무슨 대주도 않은 특검을 라고 하고 한 이런 식으로 막 쳐주면 예. 약간 꼴통같이 보여도 예. 저로서는 기분 좋다 이거지. 그렇죠.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평가가 세간의 평가랑 좀 비슷하네요. 이거는 또. 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짐작하고 그렇지. 예상했던 것을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보면 생활은 극우 유튜버들 보면서 위로도 그리고 위안도 얻고 있다. 능력은 없다. 능력이 없는데 말은 많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도 못한다. 밑에 사람들 말도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지가 않는다. 뭐 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지적했던 부분들이고요. 세간에서 다 의심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예. 일단 보수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 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요? 예. 저 얘기를 예. 첫 통화인 9월 5일 날 하는데 예. 9월 12일 날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네. 이명수 예. 기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자기 듣고 싶은 유튜브나 보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대남 전 비서관이 그거 보면 시원하지. 본인이 답답했다가 막 쳐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시원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한데 예. 요 지지율도 안 나오고 비판만 많고 언론 봐도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보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예 자기 위로 삼고 그러고 있다. 근데 김여람 비서관이 본인이 시민 소통하면서 보수 극우 유튜버들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튜버들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게 김대남 비서관의 해당 업무였습니다. 예. 예 보수 유튜버들 관리하고 시민 그러니까 시민 사회 수석실의 시민 소통 비서관 직무 대리였습니다. 업무가. 예. 그래서 주로 유튜버들 대통령실로 불러서 또 우파 인사들 대통령실을 불러서 좀 챙겨주고 대통령실 시계 같은 것도 선물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의 어떤 생태계나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가장 잘 아는 담당 그렇죠. 업무였기 때문에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리고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라고 전달하는 게 그게 루머가 아니구나.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1년 5개월 동안 근무했던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렇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 그다음에 대놓고 이제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좀 표현이 예. 너무 좀 그 자신이 그래도 모셨던 그쵸. 어떤 상관, 예 회사로 치면 CEO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인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보수 언론 기자들도 아니고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인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 정도로 얘기할 거면 사실은 상당 부분 에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가 예 굉장히 지금 박하다. 예,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언론사 사장을 하려고 해도 또는 뭐 선배가 되려고 해도 일종의 존경심이 없으면 그 선배의 말, 그 보스의 말, CEO의 말을 따라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런데 대통령실의 스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을 이렇게 대통령 자체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존경심으로 국가에 충성해서 나라가 발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하나 또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김대남 전 비서관이 이렇게 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조로 얘기하는 게 예. 본인이 공천에서 떨어져서 그 화풀이로 그 원망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그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있죠.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평가하지만 예.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땐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할 때는 아~ 무서운 사람, 잘 보여야 할 사람, 공천에서 떨어진 다음에 공기업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역시 나를 공기업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앞에 보면 한동훈 당시 후보를 비난할 때도 예. 마치 본인이 김건희 여사 편인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제치려고 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고 시동생처럼 잘 챙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김건희 여사 쪽에 감정을 이입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평가하거나 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아까 제가 언뜻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꼴통이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꼴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와. 그날이 4월 18일이었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 일주일 뒤입니다. 그런데 꼴통이다.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어이없다는 식으로. 뭐 지나치지 않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상식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그렇죠.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실 직원들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다 김대남 전 비서관처럼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대남 비서관이 이명수 기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때는 저렇게 하지만 예. 공개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충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겉으로는. 근데 예. 속으로는 지금 V1이라는 세간에서 V1이라는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리포트 내용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의 이 행정관들이랄지 대통령실 사람들의 진짜 속생각 어떤 생활 같은 거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예, 이 5시간 반의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예. 김대남 비서관이 굉장히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이명수 기자에게 허심탄회하게 합니다. 예, 과장하거나 뭘 부풀리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예, 한동훈 예. 그 그렇죠. 당시 후보의 예. 당비 횡령 의혹이 실제로 당내에서 그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제기를 했으니까. 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닌데 예.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혹은 또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뭐 바쁘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 김대남 비서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 보였던 행적을 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